중국발 코로나19 의무검사가 종료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사전 탑승과 입국 심사를 포함하는 국경 조치는 지난 1월 5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어제 16일 정부는 17일 오전 12시 1분부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항공 여행자들은 탑승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은 전염병이 진화하면서 우리의 대응도 진화했다며 지금까지 헌신해준 국경 직원들은 우리나라의 최전선이다. 그들이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공중보건 당국과 협력해준 것에 감사하고 싶다. 계속해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에 따라 적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캐나다인들이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치 해제는 중국 국제사회 및 캐나다에서 실시된 폐수 샘플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새로운 변형도 아직까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는 게다가 중국과 캐나다의 코로나19 상황이 모두 개선됐고 캐나다 의료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